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축제를 위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축제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비상구로 인도하는 전도축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거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각 목장에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단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늘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2020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또 이것을 우리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공허하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시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가장 즉시임을 기억하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아버지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 각 목장 가운데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가 주신 그 모든 자원과 상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의 구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손해와 하나님 피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급으로 여기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생애를 드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큰 영혼의 구원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에서 신하 다니 목사님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품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 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순이 우리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듯 살아난 날인데 여러분 어쨌든 순장님들은 가장 좋은 양식, 인간이 살려면 생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간과하면 결국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먹이는데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새 가족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표현 쓰셨어요. 강권하여 한 영혼을 향한 어떤 집요한 집중력, 이게 바로 세상의 사단의 사슬을 끊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종입니다.
오늘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지만은 마지막 지옥 심판을 뭘로 심판하는가 하면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법령에 하나님 하신 명령 말씀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정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는 세상에서 뭐 교통사범을 어겨서 교통법규를 어긴 죄인이다 할 때는 그 실정법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민사, 경제, 경영, 형사 다 그 법이 있는 건데, 결국 본질적인 영혼의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기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은 징계하고 다른 것은 징계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죽이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걸 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내 백성이지만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 심판은 죽이는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죽이는 건 물론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손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이 기근, 또 전염병, 칼, 사나운 짐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을 보낼 때는 비교적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면 완전한 질병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내게로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4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걷는다 하는 말은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걷는 거고, 죄악을 심는 자는 죄의 열매를 걷는 건데 사망의 열매를 걷더라. 얼마나 참 이게 정직하고 냉철하고 냉정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게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은 왜 친자 확인할 때 자식을 낳았어도 내 자녀는 내 DNA가 들어간 게 내 자녀지, DNA 염기서열 조사를 했는데 유전자 친자 확인의 확률이 70%도 안 된다, 그건 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일 수 없는 DNA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를 걷는다. 오늘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걷는다.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걷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경고하는 어떤 면에서 심판이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 참 무섭잖아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먹어도,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리라.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영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힘이 빠지고 주저앉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아, 굶는 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김정일이가 통치할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건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세계사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종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제정신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는 건 뭐 괜찮습니다만은 종북에는, 거기에는 유물론적인 어둠의 우상이 영이 있고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한 세계 10대 종교로서 주체 사상 종교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공물을 끄는 겁니다. 그 끊는 모습을 보면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모습들이 저렇게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할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할 때 하나님은 최소한 생존권은 가장 최우선권이요 최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보장하는 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도
오죽 부모님이 봤으면,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자녀를 키울 때 항복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안 먹어버리면 항복합니다. 왜? 굶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고 아이가 쓰러지게 되고,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극이기 때문에 다 항복하고 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진짜 친자식이라면 부모가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일단 먹여놓고 뭐 때리든 먹여놓고 훈계를 하든 먹여놓고 형벌을 주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먹기만 한 대로 먹는 대로 죄를 져요. 먹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요. 먹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곡을 끊어버리신 적.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저 식사를 했더니 큰 힘을 가지고 사람을 패고 하면 굶기는 게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픈 얘기예요. 양식을 끊어 할 때. 근데 우리가 역사상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많이 왔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기근들이 함께 쓸어요. 그다실로와 망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니까 기근이 없다? 무슨 소리? 보릿고개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픈 흔적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기근이 없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고 있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그 땅 때문에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었지만 마오쩌둥 때 그 참새를 다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수천만이 죽은 거예요. 그런 기근의 상황을 안다면 경고라 이 말이에요. 경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먹는 건 끊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걸 끊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기우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우제는 우상을 다시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비록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들어라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노아의 여덟 식구 우리는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인정받는다는 것조차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야말로 노아는 참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며 순종하는 그런 노아였다.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죠. 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욥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이 의문점을 갖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욥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제 주변에도 뭐 다니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아요. 제가 대학 때 같은 반에 있는 사람도 이단열, 이다니엘, 단열 했더니 이거 줄인 거예요. 다니엘, 사무엘 다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다니엘 그 위에 성령이 늘 머물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때 그는 기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요. 오늘 욥 그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결코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심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노아는 온 세상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할 뿐임을 봤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유일하게 하늘을 향하여 열린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그 사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성을 멸망할 때 그들을 보면서 인내를 하지만 그들을 불러내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집어넣고 나머지 다 멸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구원도 개인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쉬는 거 아니다. 죄도 전이가 안 되듯이 의도 전이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개별적으로 보셔요. 뭐 이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모태신앙으로 했고 10년, 20년, 30년 됐을지라도 자녀의 구원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 예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니? 너 지금 오늘 죽으면 천당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니? 그거부터 점검하지 않고 성적만 점검해봐야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되면 허망한 겁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 그 돌아가시는 그 사진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공수래 공수거, 공수거 공수래, 공수래 공수거.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네, 올래자 갈것자 그냥 그렇게 인간입니다. 네, 뭐 주식이 18조가 있으면 뭐하고 남은 재산이 뭐 수십억이 있으면 수십억 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저 똑같이 새끼 드시고 그저 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약하고 자꾸 암이 도지고 인간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오히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잠깐이라는 기회를 왜 자꾸 착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롭고 아주 영원한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15절에 내가 가령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네? 하나님이 기근 보내고 사나운 짐승이 오히려 짐승들이요. 레위기서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여러분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참 이게 성경에서 레위기 26장 22절에 이런 편이 있어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와, 이 짐승들이요. 인간에게 순응. 제가 지금 제 둘째 아들놈이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새끼 하나 개 하나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키워가지고 뭐 우리 집은 원래 개가 없던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에 오면서 저희 집에 맡겨놔서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개를 함께 케어링하다 보니까 이 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몰랐던 어떤 충성심 또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 이런 것 때문에 참 감동을 먹는다 이거죠. 네. 물론 뭐 반려견들이 항상 그렇다는 걸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너무 좋아해 주는 모습 볼 때 기뻐하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려견 아닙니까? 근데 얘가 사냥개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가락을 넣어도 절대 물질 않아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길을 쫑긋 세우고 뭐 비둘기라든가 새들인가 하면 공격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 봐도 일단은 으르릉 하는 걸 볼 때 얘가 공격성이 없는 게 아닌데 주인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볼 때 그 엄청 그 애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더라, 주인을 공격하더라, 주인에 대하여 그 무시무시하게 물고 다리를 물고 심장까지 뜯더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100% 다 순종할 때야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약할 때는 오늘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이 자식이 하면서 야단만 치고 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단을 쳐야 되지만 주여 나의 교만함이 있나이까? 이 자녀에게 이 완악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왜 들어갔나이까?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도 함께 녹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중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도발하느냐, 왜 그렇게 도전하느냐, 왜 그렇게 대드느냐. 참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일정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무너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영리, 순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반역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너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지겠고.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본문을 이 얘기를 똑같이 세 번 했으니까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14절, 16절, 20절 좀 똑같이 했는 게 한 얘기 아니에요? 너의 죄는 너의 개인적인 거다. 아비의 죄, 아비의 죄고 할비의 죄는 할비의 죄고 할미의 죄는 할미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고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 내가 범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회개는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가 가장 전형적인 회개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체가 납니다. 주어를 빼버리고 우리가 다 함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 공중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나이다 이것도 옳은 말 같지만은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공동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는 적당히 뭉개버리고 나는 죄가 아닌 것처럼 마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런 죄 속에 있나이다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죄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는 걸 보니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오늘 사나운 짐승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자 19절 말씀 보면 전염병 자 요즘 이제 코비드19 이제 이러면 우한 폐렴 이것들이 이제 온 세계를 퍼지면서 참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이게 뭐 관리를 못했던 뭐 실험실에 뛰쳐나왔던 간에 전 세계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치명적으로 교회가 거품들이 지금 와, 이 바람에 빠지고 있어요. 너 정말 주님을 여기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우연한 일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번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 가운데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면서 이 팬데믹 뒤에 숨고 영상 뒤에 숨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 뒤에 숨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편견 뒤에 숨고 여론 뒤에 숨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부르신다고요.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 기도로 승리, 예배로 승리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소명적 승리를 하셔야 돼요. 소명적 승리가 뭐예요? 예배요, 전도요, 교육이요, 양육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디아코니아,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통이요. 디아코니아라는 게 교회가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그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지어가다 보면 서로 돌이 안 맞는 것이면 정으로 깨서 자르는 거예요. 내 모난 데 상한 이 거친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도구가 되도록 이 돌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작업 없이 나홀로. 그 나홀로는요 굉장히 숨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서 너를 내가 징벌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네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야 참 무섭죠. 그래서 인간은 징계만 가지고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지만 두들겨 팬다고 변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찾지 않고 아예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는 의가 안 나오는데 그 의로 인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요 오늘 구약에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밀당하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두들겨 만다고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뭔가 하면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순간에 당신의 죄의 심판은 떠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오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오늘 금요일날 D-Day인데 우리 순모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주일날 1부, 2부, 3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수요일날 모실 사람들 우리가 결단하여 이번에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며 초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분주한 일이 생겼다 바쁜 일이 생겼다 소를 샀다 오늘 밭을 샀다 결혼해야 된다 하는 분주한 세력을 결박하시고 오늘 생명의 주 앞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조화리여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말구에 오셨고 주님 베들레헴에 오셨고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고 우리 집안에 찾아오셨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을 들고 당신의 이름을 초대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 나그네를 환영하다가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영접하나이다. 하나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오늘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시간에 생명의 주여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완벽한 절적인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떠난 죄인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국률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흉벌받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의 품에 하나님은 당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남은 자로 인하여 새롭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새롭게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노아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렘넌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백성들의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하나님 아버지 세겜 언약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 언약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나의 창조자여 나의 위로자여 나의 소생자여 나의 영광 받으실 주인이시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주인 되심을 오늘 나누이 대한민국 땅에서 당신의 꿈이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대한민국 청와대와 하나님 세법원 사법부와 오늘 모든 국회와 모든 것에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욥이 되고 에스겔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하나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영적인 주의 자녀들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영광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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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 구원의 문제는 부모도 개입할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 심할 거라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 죄보다 중한 고난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거한 것들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오늘 생명의 의를 초대하고 생명의 의를 불러내는 영적 구원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번에 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이번에 11월 하나님의 1일 하나님 이번 주일날 4일날 소요일날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